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려요. 아, 우리 집사람이 나와야 되죠? 아, 시간이 너무... 잠깐만 올라와요. 찬양만 드릴래요? 자, 나오세요. 시작하면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전과 같았다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같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울고 불고 수술 뇌출혈이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병원에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수술 동의서에 여기다 서명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올 수밖에 없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정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서명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을 사용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깊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CT실이라고 하죠. 확인하느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출혈이 생겼다는 모니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두 무릎이 툭 꺾였어요. 갑자기 탁 꺾여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러자 1시간 50분 후에 회복실로 갔다라는 불이 켜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출혈의 부위를 퍼지지 않고 그 피가 딱 멈춰서 그 자리에 그대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다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1시간 50분 만에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지고 그리고 5일 만에 정말 퇴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 신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딱 어떠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느끼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시는 목사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